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일본식 표현들 32가지! 이번 시간은 벌써 네 번째 네.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생애. 생애가 아니라 일생, 평생이라고 합니다. 내 생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두 번째, 세대. 세대가 아니라 가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세면. 세면이 아니라 세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 처음 알았네요. 네, 세면대, 세면도구. 그렇죠. 네 번째, 수당. 수당이 아니라 덤값, 별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수순. 수순이 아니라 차례, 절차, 순서라고 표현합니다. 수순을 밟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쓰지 말아야겠네요. 여섯 번째, 수치인. 수치인이 아니라 받느니 라고 표현합니다. 수치인도 많이 쓰죠. 네, 많이 쓰죠. 일곱 번째, 승강장. 승강장이 아니라 타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을 많이 표현하겠죠. 승강장. 여덟 번째, 심하에서. 심하에서가 아니라 경위서라고 표현합니다. 아홉 번째, 식상. 식상이 아니라 실증, 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하다, 식상하다.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네. 저도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열 번째, 18번. 18번이 아니라 애창곡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래방에서 많이 쓰죠. 쓰죠. 저도 아직까지도 쓰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애창곡이라는 좋은 한국말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애매. 애매가 아니라 모호라고 표현합니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많이 쓰죠. 열두 번째, 역할. 역할이 아니라 소임, 구실, 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세 번째, 오지. 오지가 아니라 두메, 산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원도 오지. 그렇죠. 그런데. 열네 번째, 육교. 육교가 아니라 구름다리라고 표현합니다. 구름다리라고 하는 이쁜 단어가 있는데 그러게요. 좀 어색하네요. 열다섯 번째, 이서. 이서가 아니라 뒷보증, 배서 라고 표현합니다. 열여섯 번째, 인상. 인상이 아니라 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쓰는데 일본식 표현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열일곱 번째, 입구. 입구가 아니라 들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들머리라고 하니까 좀 이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듣기에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열여덟 번째, 입장. 입장이 아니라 처지, 태도,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아홉 번째, 잔고. 잔고가 아니라 나머지, 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좌에 잔고가 얼마가 남았다. 맞아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일본식 표현이네요. 네. 스무 번째, 전향적. 전향적이 아니라 적극적, 진취적, 발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물한 번째, 절취선. 절취선이 아니라 자르는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물두 번째, 조견표. 조견표가 아니라 보기표, 환산표라고 표현합니다. 스물세 번째, 지분. 지분이 아니라 몫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물네 번째, 차출. 차출이 아니라 뽑아냄이라고 표현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들었어요. 차출하다, 차출하다. 스물다섯 번째, 천정. 천정이 아니라 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천장이라는 게 올바른 한국식 표현이네요. 스물여섯 번째, 체념. 체념이 아니라 단념, 포기라고 표현합니다. 스물일곱 번째, 촌지. 촌지가 아니라 돈봉투, 조그만 성의라고 표현합니다. 스물여덟 번째, 추월. 추월이 아니라 앞지르기라고 표현합니다. 스물아홉 번째, 축제. 축제가 아니라 잔치, 목고지, 축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지역별 축제. 네, 그게 일본식 표현이라니. 서른 번째, 출산. 출산이 아니라 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극 같은 걸 종종 보면은 네. 출산했다는 표현을 안 써요. 해산한다고 많이 쓰죠. 아, 그러네. 서른한 번째, 할증료. 할증료가 아니라 웃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른두 번째, 회람. 회람이 아니라 돌려보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일본식 한자 네. 표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읽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시간 같아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조심해야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